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꾸자꾸 들을수록 사심이 생기는 에듀의 사심한국사 최연나입니다. 자, 오늘은 4단원 조선의 성립과 발전 중에서도 바로 통치체제의 정비입니다. 우리가 고려도 고려 역대 왕들을 배우고 고려의 통치체제를 배웠었죠. 역시 이제 조선도 그런 식의 통치체제인데 통치체제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좀 봐주셔야 되는데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통치체제를 한번 그럼 그림을 그려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또 여기가 또 워낙 중요한 부분이죠. 자, 왕이 있고 그리고 그전에는 고려 때는 도병마사 식목도감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거 없어졌고 바로 왕의 직속으로 이렇게 쭉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개로 이렇게 쭉 나눌 수 있는데 일단 먼저 의정부가 있고 의정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육조로 갑니다. 우리가 이미 육조 직계제, 의정부 서사제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요랬을 때 의정부 안 거쳐서 가면 육조 직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정부는 정책에 대해서 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의정부는 삼정승 합의제로 이제 정책을 마지막에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6조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정책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6조 같은 경우에는 이, 호, 예, 병, 형, 공. 이런 식으로 6개, 이조판서, 호조판서, 예조판서, 병조판서, 형조판서, 공조판서인 거예요. 하는 일은 고려 때랑 비슷합니다. 이조판서는 뭐 인사, 누구한테 무슨 관직을 줄 것인지, 호조판서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 예조판서는 의례라든지 외교, 형조판서 같은 경우 법률, 그리고 병조판서 같은 경우 군사. 공조판서는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뭐 이렇게 건축을 짓는다든지 그런 거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또 왕의 직속기간 두 개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이건 직속으로 따로 써볼게요. 왕의 직속기간 두 개가 있는데 바로 승정원과 의금부가 있다. 그래서 승정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승정원 일기를 쓰잖아요. 왕의 비서기관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의금부 같은 경우에는 짜잘짜잘한 그런 식의 재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역모를 꾸미거나. 그래서 국왕 직속의 사법기관이다. 직속 사법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밑에 또 뭐가 있냐면 세 개가 있습니다. 바로 또 언론기관이 있는데요. 언론기관은 바로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관이 있는데 사헌부 같은 경우에는 암행어사 같은 그런 식의 역할, 관리들을 좀 이렇게 감찰하는 관리 감찰의 업무를 갖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지금 뭐 감사원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간원은 왕에게 간쟁을 한다. 그래서 간쟁, 왕에게 간쟁을 하는 그런 식의 역할, 왕에게 직언을 한다. 막 상소를 많이 쓰고요. 간언을 한다고도 해요. 홍문관 같은 경우에는 왕의 약간 정치적인 자문을 자문을 구하고 뭐 왕의 그런 문서 같은 것도 홍문관에 작성을 하고 홍문관이 사실 세자의 교육 같은 것도 맡아요. 자, 그래서 이세 가지를 말을 잘하는 기관, 나름의 이런 여론을 조성하는 기관, 그래서 언론기관이라 주로 얘기를 하고 이 3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3사에는 흔히 이 사림들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중에서 요 사간원과 사헌부를 양사라고 부르면서 이 양사가 우리 고려 때그 대간과 같은 일을 한다. 서경 간쟁 봉박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추가로 두 가면 더 하면 됩니다. 밑에 이제 한성부. 한성부는 정말 수도만 관여하는 거예요. 수도의 치안과 행정을 맡은 곳이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춘추관. 성균관도 있죠. 춘추관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편찬하고 요 안에 혹시 성균관이 들어간다면 최고 교육기관이다.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성균관은 나중에 교육기관 할때한번또 나오기 때문에 성균관은 오히려 서당에 나온 다음에 향교, 뭐 사부학당, 그 다음에 성균관으로 들어간다. 그런 흐름으로 기억하시면 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치체제는 마무리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의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하면 6조에서는 실제 행정 실무를 맡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부 장관들이 막 실무를 맡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중앙 정치는 이런 식입니다. 그럼 지방 행정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는 이제 중앙 정치기구, 중앙 통치 제재.
약간 중앙 정치 기구가 이렇게 있다면 중앙에서 뭔가 결정을 하면 지방에서 이제 알아서 또 행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 지방 행정 기구는 사실 수령과 향리가 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지방에 수령을 보내면 기존에 거기 아래에 원래 살고 있었던 항상 있었던 향리들이 수령을 도와주는데 어떤 식으로 중앙 행정을 하게 되냐면 지방 행정을 하게 되냐면 중앙이 이렇게 있고 중앙 밑에는 우리가 이제 팔도를 둡니다. 팔도 밑에는 부목군현이 있어요. 부목군현. 이건 약간 주소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군읍면리 이런 식의 주소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가 있으면 그 밑에 목이 있고 군이 있고 현이 있고 가장 말단현이 있는 거고 그 밑에는 무슨 무슨 면리통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있으면 팔도에는 누구를 파견하냐면 요즘의 도지사급의 관찰사를 파견합니다. 그럼 이제 관찰사가 밑에서 관여하는 이 부목군현에는 누가 파견이 되느냐? 수령이 파견이 되는데요. 우리가 수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억울하옵니다. 사또, 그 사또가 주로 수령이에요. 그럼 수령을 누가 도와주느냐? 수령을 옆에서 보좌해주는 역할. 수령이 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수령이 향리를 시켜서 거기 가서 세금 좀 거둬와라, 어떻게 알아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향리가 옆에 있는데 향리도 역시 2호 예병 현공, 2방 호방 예방 이런 식으로 6방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에서 6조였던 것처럼 향리도 6방 체제. 그래서 향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지방에 실제 행정 실무를 맡는 거예요. 세금을 직접 거들어 다니고 그리고 이제 수령이 시키는 걸 실제로 직접 가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향리는 고려시대 향리보다는 조금 지위가 더 낮아져요. 약간 세습적인 아전 역할을 했다. 사또, 막 이방, 막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러면 여기 수령과 향리가 자기는 마음대로 쏙닥쏙닥 자라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을 감시하는 뭐가 있었냐면 유향소가 있었다. 자, 이 유향소란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유향소는 수령을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보조하면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향리는 유향소가 감시합니다. 향리가 뭔가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을지. 그러니까 유향소는 당시에 있었던 향촌 자치조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지방자치랑 좀 비슷하다. 지금의 지방의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의회를 꾸리는 것처럼 이 유향소에 있는 양반들도 그 지역에서 몇 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대대로 살았던 고을 양반들이에요. 아,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수령은 당시에 상피제라고 해서 자기 고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생판 모르는 동네로 가야 돼요. 수령이 이 동네에 대해서 뭘 알아? 그러면은 향리도 좀 도와주지만 유향소가 우리 뭐 마을은 뭐가 중요하다네. 지금 현재 이런 게 문제라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알려주고 도와주는 거죠. 그런 식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유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향소는 향촌 자치 조직이다. 지방의회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백성들을 막 모으고 여론을 수렴하고 우리 동네 백성들은 이렇다네. 이런 식으로 해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유향소에도 좌수와 별감이라는 관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 있는 양반들은 주로 좌수, 무슨 무슨 좌수, 무슨 무슨 별감 이런 식의 관직을 갖고 있죠. 그런데 유향소가 자기는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유향소를 좀 견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중간에 연락을 받는 경제소입니다. 중앙에서 유향소를 이제 경제소. 경제소를 이제 수도에 위치하는 경제소를 만든 다음에 유향소를 왔다 갔다 유향소와의 연락을 만든 중간 연락을 하는 게 바로 경제소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소 같은 경우에는 유향소를 어느 정도 좀 견제하면서 감시도 하고 유향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중간 연락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다. 이게 바로 지방 행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왕 필기하는 김에 한 개만 교육만 더 필기를 해볼게요. 과거 제도는 굳이 필기 안 해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육 제도는 심플하게 정리를 해주면 자 지방에서 이제 서당, 하늘천, 따지, 서방이랜다. 서방이 필요한가 보다 지금. 서당. 자, 하늘천 따지 마 천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음 배우는 초등교육기간이 서당입니다. 훈장님한테 혼나가면서 서당에서 배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등교육기관을 가는데요. 내가 이제 서울에 있느냐, 중앙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방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중앙에 있으면 사부학당에 가고요. 동서남중에 사부학당, 서울에는 사부학당, 지방에는 향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도 여러 향교들 남아있죠. 좀잘 보존되어 있는 게뭐 나주향교 이런 데 있거든요. 자, 이것은 이제 중등교육기관입니다. 이러한 중등교육기관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서원이라는 곳이 생겨요. 그것도 이제 중등교육기관을 하고 여기를 나온 다음에 이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 게 그것이 바로 속과라는 과거 시험이죠. 속과의 응시에서 나더 이상 공부 안 할래, 끝낼래, 나 생원 진사에서 멈출래 이래도 되고, 나는 성균관에 입학하겠어라고 하면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이제 주어집니다. 하지만 성균관은 꼭 과거 시험 합격자만 가는 건 아니었어요. 향교에서 우수 성적자라든지 추천을 받아서도 갈 수는 있다. 하지만 거의 80%는 속과를 통해서 갈수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수능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속과 응시에서 이제 합격을 하면 성균관에 갈수 있다. 속과는 과거 시험이다라고 알아두시고, 성균관은 이제 고등교육기관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뭐 최고 교육기관이다. 그러면 성균관에 가면 뭐 성균관은 뭐 조선시대 최고 교육기관으로 대표적인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요렇게 요거를 필기를 좀 깔끔하게 해 두시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조금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 교육기관은 외울 필요 없겠죠? 서당, 사부학당, 향교. 근데 중앙은 사부학당, 지방은 향교. 지방의 향촌은 우리가 향촌, 고향, 지방이라는 의미가 향자잖아요. 그러니까 향교, 그리고 과거 시험 본 다음에 성균관에 갈수 있다. 하지만 과거를 반드시 봐야지만 가는 건 아니었다. 추천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성균관이 최고 교육기관이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수련과 향리까지는 잘 이해하는데 유향소를 잘 애매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향소는 옛날 사람들은 이사를 잘안 다녔어요. 그럼 거기 고을에 유명한 어르신이라든지 양반들이 모여서 있는 그 단체. 그러니까 양반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할 수도 있지만 관두고 지방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나는 중앙정계에 굳이, 난 우수한 사람이지만 굳이 막 중앙정계에 진출하고 싶지 않아. 우리도 지금 되게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지만 정치 안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지방에서 나는 그냥 우리 지역 백성들만 다스리면서 살고 싶다. 그럼 유향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교화하기도 하고 여론을 수렴하기도 하고, 백성들의 유향소를 더 따르죠. 수령의 사또보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한 나름 텃세가 있어요. 새로 수령 오면은 바로 믿지 않아. 그러니까 유향소란 게 약간 유향소의 그런 선생님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수령이랑 친해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유향소는 그 지역 유지들, 향촌 자치교 이제 조직이고, 유향소와 이 수도 경자, 유향소와의 중앙의 연락을 맡은 건 경제소다라는 거. 자, 그럼 관련해서 한번 쫙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에듀웨일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웨일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웨일. 자, 중앙정치조직. 자, 교재 펼치시고, 이제 복습을 할 때는 내가 이거를 좀 암기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봐주시고요. 요즘에는 이 중앙정치기구를 조금 또 지엽적으로 어렵게 어떻게 나오냐면, 다른 용어, 뭐 홍문관은 옥당이라고 한다. 그리고 뭐 승정원은 은대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심지어 저기 사관원은 미원이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막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까지 좀 추가로 봐가면서 보겠습니다. 의정부. 자, 의정부 같은 경우는 국정을 총괄하는 곳인데요. 삼정승의 합의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자, 그리고 의정부에서 결정을 하면 6조로 내리는데요. 6조는 행정 실무를 맡습니다. 2호 예병형공. 자, 그다음에 승정원 같은 경우에는 왕명 출납으로 말 그대로 왕의 비서 역할을 하는 곳이다. 다른 말로 그래서 은대라고 한다. 자, 의금부는 역모를 꾸미면 의금부를 끌고 가라 그러죠. 구강직속의 사법기구. 그래서 왕에게 잘못했을 경우 주로 역모 사건을 다룹니다. 그리고 사헌부 사관 홍문관 세 개를 삼사라고 부르는데요. 관리들의 비리 감찰, 그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를 대사헌이라고 한다. 사헌, 사헌부. 자, 그래서 국왕의 잘못을 비판하고 이것을 직 원을 한다고 하죠. 대사관, 사관원, 대사관. 홍문관 같은 경우에는 국왕의 정치적인 자문을 구하고 경연을 주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문관은 제일 높은 사람을 대제학이라고 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대제학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자 뭐 세자 시경원이 따로 있지만 대제학에서
세자들을 약간 교육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홍문관은 국왕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홍문관에 있는 선생님이 내 스승님이니까. 그래서 왕이 돼서도 스승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왕이 대제학한테 좀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저 세 가지는 삼사로 언론 기능이죠. 사헌부, 사간원 이 세 이 두 개는 양사의 기능으로 간쟁, 뭔가 직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서경권, 뭔가 동의권, 임명 동의권이 있고 봉박, 잘못된 왕명을 쫓아낼 수, 아니 되돌려 보낼 수 있는 요것은 고려 때 대관과 똑같다. 자, 그다음에 그 외 춘추관, 춘추라는 단어가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세월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를 이제 어르신들한테는 저 춘추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세월, 역사. 그래서 역사서,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 이제 만들겠죠. 그리고 한성부는 수도에 관련된 행정과 치안을 맡은 게 한성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우리가 지금 요즘으로 치면 서울시청 이런 식의 역할입니다. 자, 지방행정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방행정은 제가 아까 도식화했던 그 그림 필기를 생각을 하시면서 전국을 8도로 나누고 도 밑에는 부목군현 순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에는 관찰사, 부목군현에는 이제 수령을 파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향부곡소가 드디어 소멸했네요. 이 말은 즉 특수행정구역 없어졌고 속현이 없어졌고 이제 국가가 중앙집권화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군현의 지방관을 파견했다. 이 말은 즉 조선시대는 속현이 X 없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팔도에는 관찰사를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다 파견하니까 도백이라고 하기도 해요. 팔도에 파견한다. 자, 수령을 감시한다. 자, 수령은 부목군현에 파견해서 다른 말로 현감현령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부목군현에 파견한다. 지방의 살림살이 그리고 사또 앞에서 곤장 맞고 재판도 해요. 자, 그럼 사법권도 이제 합니다. 누가 쳐들어왔을 때 군사권, 지휘권도 행사할 수 있어요. 수령이 제일 바쁘죠. 그리고 수령 칠사에 대해서 평가받는다. 이건 뭐냐면 수령이 지켜야 되는 일곱 가지의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 뭐 농상성, 농업을 양성시켜야 된다. 양잠을 양성시켜야 된다. 백성을 늘려야 된다. 출산을 장려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향리 같은 경우에는 수령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고려시대보다는 지위가 어떻게 다운, 그냥 세습적인 아전이 되었다. 고려 때는 속현이 있었기 때문에 속현에서는 향리가 좀 왕이야. 향리가 좀 힘을 막 발휘할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항상 수령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식의 아전이 되었다. 그리고 그냥 약간 그냥 중인이 돼버렸죠. 자, 그 다음에 유양소와 경제소. 유양소는 지방사족으로 구성된 향촌자치기구, 지금의 지방자치제도의 지방의회 같은 역할을 했다. 수령을 도와주기도 하고, 수령을 도와주고 보좌, 지원해주고 향리는 감찰하죠. 그리고 백성들을 교화, 백성들을 좋은 쪽으로 이끌어주고 거기에 관직이 좌수와 별감이다. 경제소는 유양소와 중앙의 연락, 유양소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경제소가 있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사와 교육과 관리 등용 부분인데요. 여기 부분이 내용이 좀 있어요. 군사는 세 가지로 나누는 것만 좀 봐주시면 되는데, 일단 양인들이 농사 짓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병사가 되는 그런 양인 개병제라는 의미고요. 정군과 보인으로 나눠지는데 이 보법은 세조 때 만들게 되는데 이게 뭐냐? 정군이 있으면 원래 농사를 져야 되는 그 아버지가 군대에 갔어. 그럼 그 가족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럼 가족들한테는 이제 그 남자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먹여 살릴 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보인이에요. 보인은 어머니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지고 절대 군대에 갈 수 없다든지 아니면 몸이 아프다든지 뭔가 특정 사유로 군대 안 가는 면제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보인이 되는 거예요. 국가에다 그 대신 이제 뭔가 곡식을 바치거나 아니면 옷감을 바쳐요. 그러면은 군대 간 사람들의 그런 비용을 좀 보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정군은 실제로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보인은 보조. 군복무를 보조해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비용을 보조해준다. 자, 그리고 중앙군은 오위가 있었고요. 그리고 잡세꾼이라는 게 있었는데 별표해주세요. 잡세꾼은 일종의 예비군으로 여기에 원래 향리가 안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중류 향리나 이런 서리도 포함된 뭐 노비와 향리설이 포함된 잡세꾼이 있었다. 양반까지는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양반이 포함된 건 나중에 임진왜란 이후의 소고군입니다. 자, 방어체제는요. 세조 때 진간체제였다가 명종 때 재승방략체제, 다시 선조 때 진간체제를 복구하게 됐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진간체제는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각 지역 행정마다 조그맣게 진을 두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각 진영을 두고 누가 쳐들어오면 막는 거죠. 자체적으로 막는 거. 그랬더니 약간 인력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외구가 막 쳐들어왔을 때 재승방향은 싹 모여서 여기 방어처가 여기 있다. 부산으로 쳐들어올 거다. 다 진영을 모아라. 그래서 여기다 싹다 모아요. 근데 이 모으는데 누가 지휘를 할 거야? 지휘관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죠. 대표 지휘관이. 왜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끼리 아니 우리 지휘관이 왜 지휘 안 함? 아니 왜 경상도에서 함? 왜 전라도에서 해? 막 이런 식으로 좀뭐 싸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중앙에서 내려오는데 문제는 다 모였는데 중앙으로 내려오는 거 기다리고 있고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여기서 이제 막았다 치더라도 딴 데가 뚫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승방향 체제에도 임진왜란 때 허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진관을 선조 때 복구하게 되고 진관을 복구하되 멤버를 확충해요. 그러면서 복구하면서 소고군 체제라고 그래가지고 양반도 여기에 투입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군인에 투입되는 양반, 뭐 향리, 노비까지 양반부터 노비까지 이제 포함된 양천 혼성 그런 식의 군대를 만들게 돼요. 자, 교육제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초등교육기관 서당, 그리고 내가 서울에 살면은 중앙에는 사부학당, 지방에는 향교. 향교는 지방. 부목 9년에 하나씩 설립했다.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가 파견되기도 했다라는 거. 그리고 향교에 가도 대성전과 명륜당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도 하고 제사의 기능을 둘다 합니다. 향교랑 서원이랑 거의 비슷해요. 뭐가 다르냐면 이 향교 같은 경우에는 중국 그런 공자라든지 중국 주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제사까지 다 모시는데 서원은 우리나라 사람만 모셔요. 그게 좀 다릅니다. 서원은 이황 선생님, 자신의 스승, 뭐이 선생님, 안향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국내인을 이렇게 모시는 그런 제사 기능이 서원입니다. 그래서 거의 근데 하는 행동, 저기 뭐 교육의 기능과 제사의 기능 이런 틀 전체적인 모습은 비슷해요. 성균관은 최고 교육기관입니다. 조선 최고 교육기관. 그래서 이제 속과 응시에서 생원이나 진사가 되면 입학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대성전과 명륜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항상 교육과 제사 기능이 같이 있어요. 유교적이기 때문이에요. 스승님에게 제사를 올리고 나도 저런 스승님처럼 저런 올바른 사람이 돼야지. 뭐 이런 식으로 제사의 기능도 같이 있습니다. 항상. 자, 그다음에 관리 등용은 과거 제도가 있는데 문과가 이제 생원 진사과가 있는데요. 생원과는 이제 이런 경전에서 진사과는 글을 잘 쓰는 거 그런 식의 문과가 있었고 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관을 이제 뽑는 거죠. 잡과는 기술관이고요. 그리고 천거는 추천하는 겁니다. 아, 이런 우수한 인재가 있다라는 거 추천하는 거. 천거도 나쁜 게 아니에요. 천거는 빽이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도 천거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수군 통제사로 가신 거거든요. 유성룡의 천거가 있었죠. 그래서 정말 우수한 인재를 추천하는 제도, 이런 천거 제도가 있었고, 취재라는 건좀 낮은 관직을 인터뷰로 뽑는 거예요. 면접만 보고 뽑는 거. 그리고 음서도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문음이라는 이름으로 음서가 축소되었다. 진짜 높은 관직, 한 정이품 정도만 가능했고, 하지만 문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관직은 높은 관직까지는 안 됐다. 고려만큼 높은 관직, 막 프리패스가 아니었고요. 문음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를 좀 부끄럽게 여겼고, 과거를 통해서만 정말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풀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빡세게 필기를 하고 내용이 좀 많은데요. 여기는 이제 기틀 부분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암기해 주실 내용이 많아요. 자, 54회 이전 문제,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가 이 문제를 붙이면서, 아, 이거 약간 그 톡방이잖아요. 단체 톡방. 단체 톡방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채팅을 한다면 친구들이 어떤 반응이 나올까? 좀 그런 웃긴 게 나타나는데, 얘네들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야. 대답을 다한 명씩 해줘. 내가 만약에 가에 대해서 알려줄래? 이렇게 물어본다면, 검색해봐. 뭐 어쩔? 막 이럴 것 같은데. 어쨌든, 가에 대해서 알려줄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제약, 부제약의 관직을 두었어. 아, 대제약! 힌트. 궁 중에 서적과 문서를 관리했어. 그리고 옥당이라는 별칭이 있었어. 근데 이게 사실 좀 약간 어려운 문제인 게, 우리가 홍문관에 대해서 대제약, 옥당 공부 안 했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서적과 문서를 관리했다? 집현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대제약이라는 단어를 딱 듣고 옥당, 아, 홍문관을 딱 유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학생이 홍문관에 대해서 알려줄래?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홍문관을 고르시면 되는데요. 수도의 행정과 치안이라는 건 한성부죠.
2번 사원부 사관원과 함께 3사로 불렸다. 요 2번이 맞겠죠. 홍문관, 사원부, 사관원, 그래서 3사. 을묘의변을 계기로 상서가 기구화됐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지만 너무 중요한 기구, 비변사입니다. 비변사는 좀 임시 국방 기구였는데 이게 사실 삼포회란 때 처음 생겼다가 을묘회변 때 하도 외란이 외국어가 막 쳐들어오니까 이 외란 때문에 결국에는 상서가 기구가 됐고 임진왜란 때는 최고 기구가 됐고 안 없어지고 계속 유지가 되다가 세도 정치 시기 때 이 비변사가 다 장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도 정치 시기 때 나중에 그 삼정의 문란이 일어났던 그런 대표적인 시기 그런 기관이다. 자, 그다음에 왕의 비서기관 승정원이죠. 승정원 일기. 자, 그 다음에 국왕의 직속 사법기구 의군부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로 반역죄 같은 거 많이 다뤘다. 강상죄 이런 것들. 강상죄는 윗사람에게 치고 올라오는 왕한테 반항하는 것도 역모죄이면서 또 강상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 알아두시면 아 이게 홍문관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대제학, 서적과 문서관리, 옥당 요 세 가지가 홍문관과 관련된 그런 키워드라는 거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헷갈렸던 부분을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전반적인 그런 시스템 중앙정치 그리고 지방행정 거기다가 이제 군사부터 뭐 과거시험 교육제도까지 좀 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내용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교재 다시 꼼꼼하게 보시면서 꼭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듣기만 하고 뒤돌면 여러분 까먹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머릿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꼭 저장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